제가 진짜 갖고 싶다고 그랬었어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BT21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반갑습니다. 비툰TV의 비툰입니다.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, 제가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. 여러분들이 저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. 진짜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럴 수가,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.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선물을 한번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잠깐만. 아 첫 번째입니다. 보도록 할게요. 조심히 뜯어야 돼.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. 이 뭐야? 옷인데? 잠옷이잖아. 어, 너무 귀여워. 내가 그렇게 다른 도토리 같나? 내가 생긴 게. 나 씨 안 입어볼 수 없는데 이거. 아, 또 먼저 깠어. 아, 마지막에 깠어야 했는데. 사이즈는 괜찮은데, 야 모자가 너무 작은데?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입고만 할게요. 근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어 뭐 근육 따름인데. 진짜 엄청 커요. 제일 큰 사이즈인 것 같은데. 나 진짜 선물 생각도 안 했거든. 살짝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. 근데 진짜 이렇게 챙겨주실 줄 몰랐어요, 여러분. 너무 감사합니다. 강경민, 현이, 깸윤나, 연희재, 김아영, 오아린, 노아, 찬설이, 여선, 윤, 웅대, 최지원, 송송, 소현, 월드와이드진, 창원, 캐럿, 익명의 비타, 한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어 잠깐만, 우와, 야 잠깐만, 너무 신기해. 이게 뭐야? 우와 잠깐만, 야 잠깐만, 야 다른 거 다 내려가 봐 있다. 야 잠깐만, 대박이다 진짜. 우와, 먹는 거 아니지? 클레이로 만든 거지? 나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케이,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. 해피 버스데이. 근데 이게 운행오다가 살짝 흔들렸나봐. 살짝 떼줬는데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오 어떡해,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. 오 비툰 성공했어. 이런 거 연예인만 받는 거 아니야? 연예인? 나 준 연예인 된 거야?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. 이거 진짜 잘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놔야겠다. 진짜 많은 비타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이뻐요. 이뻐봐요. 너 똑같이 생겼어. 감사합니다. 오! 좋아. 자, 다음 선물 볼게요. 너구리 아니야? 라쿤, 라쿤. 제 인형을 진짜 좋아해요. 안 그래도 진짜 인형, 침대에 인형 좀 놓고 싶었는데. 여, 얘 약간 이러고 있네. 여. 여 감사합니다. 라쿤짱 하지메마시테 와타시 라쿤짱 간바레요.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또 뭐야? 또 그거야? 또 옷인가? 아 이거 작을 걸 예상했구나 다들. 야 디테일에 꼬리도 있어. 도대체 이거 물건 구매는 어떤 분의 머리에서 이런 걸 사자 이런 걸 사자가 나왔는지 혹시 나중에 알려줄 수 있나요? 아 굉장히 궁금한데? 응? 와우. 아 나 이렇게 하니까 머리 크다. 아 마음에 들어. 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상어한테 물린 다람쥐네. 야 이게 뭐 끔찍한, 점점 끔찍한 혼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 이건 뭐죠? 아니 이쁜데? 여러분 제가 뭐 모자 부족했어요? 나 저 모자로 부족했나? 또 모자가 있는데 이거? 아 요거는 그거네. 해피 버스데이. 아 자 너도 자, 4탑에서 왔어. 4개의 탑에서 왔어. 다음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야 이런 거 좋다. 나 이런 오 그래 이거 좀 갖고 싶었던 거야.
연기할 때 뭐 이렇게 해줘. 액션. 이것도 방송용 때 딱 쓰면 되겠다. 감사합니다. 이것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다 방송 관련 장비인데 마음에 들어. 방송 소품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제주 감귤 타르트를 진짜 맛있는데? 이거 내가 갖고 싶다던 거 야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셨네요. 나 이거 못 찾겠던데. 잠깐만. 쌈바. 오 진짜 마음에 든다. 감사합니다. 이것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걸 제일 먼저 했어야 되나 이거? 뭐냐? 이거 사자고 하네 누구냐? 나와. 오케이 바리 양세 바리. 요거 만약에 딱 켰는데 배터리가 들어 있다. 와 그럼 내가 진짜 인정할게. 와우. 이거 설마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? 자 한번 눌러볼게. 널 용서하지 않겠어. 야! 이것도 방송 장비로 잘 써야 되겠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선물인데 싹 다 마음에 들어. 그 다음에 아 뭐야? 아 이거는 그거네요. 포토카드. 이거는 여러분 현이가 만든 거예요. 현이가 만든 건데 너무 잘 만들었지. 나랑 닮았어. 비슷하죠? 하고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제 방송으로 넘어가요. 요거는 이제 스티커. 비튼 스티커. 이거 현이 선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. 현이도 이거 진짜 만들어줘서 이거 개인 사비로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. 그때 한 1000장인가를 만들었대요. 그래서 와 이게 난 너무 궁금했어. 이게 뭔지. 뭔가가 준비가 좀 크게 돼 있어요. 약간 나 감동받을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의 글들이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저 이렇게 편지를 써주신 정말 많은 저의 이제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쓰레기 같은 우리 비툰에게 이렇게 또 많은 선물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마음에 꼭 안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사도록 하겠습니다. 요 근래 아마 생방송도 이제 많이 줄고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 찍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주 못 찾아뵙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. 그러니까 100일 방송이라도 켰어야 되는데 그때도 브이로그를 위해서 또 갔다 왔습니다.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재밌는 영상도 좀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. 좋은 영상들로 보답하고 그다음에 우리 비타민 분들과 진짜 평생 함께 잘 가고 싶습니다.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선물들 이런 거 진짜 다 너무 감사합니다. 비타민 이제 나머지는 제 친구가 준 거예요. 근데 친구가 또 선물을 줬으니까 유튜브에 한번 줬는데 안 올리기 뭐해서 또 여러분들이 주신 것도 있지만 제 친구들이 준 것도 한번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이거는 내가 갖고 싶다고. 제가 진짜 갖고 싶다고 그랬었어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BT21의 이게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제가 이걸 사달라 그랬어요. 그냥 나 망이 갖고 싶어. 그래서 망이를 사다 줬더라고. 그래서 망이가 얻었어요. 너무 좋아. 난 망이가 너무 좋더라고. 하이파이브. 넥스트. 제 친구가 보내준 건데 자
장난 아니야. 팔찌를 선물해 줬다고 미리 말을 했거든요 저한테. 약간 그 내 생년월일 써 있고 써 있는 것 봐. 내 이니셜 써 있고. 진짜 올 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. 진짜 너무 많은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. 아리가또. 어 잠깐만 야. 어? 짧은데? 야 이거 어떻게? 짧은데? 아 여기다 걸어도 되는 거겠지 그냥? 아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냥. 어 근데 괜찮다. 간지 좀 나요? 아 느낌 있어. 우후.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더 보내줬는데 반스 베이직한 신발을 보내줬다 그러더라고. 제가 베이직한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와 진짜 예쁘다. 아 진짜 너무 많은 걸 받은 것 같아요 올 한 해. 아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? 아 진짜 올 한 해 시작부터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뭐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3월이면 아직 초니까요. 정말 많은 이렇게 많은 선물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 앞으로 제가 보답하는 방법은 그냥 진짜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선물, 이 소품들 잘 활용해가지고 방송에서 진짜 유익하게 쓰고 앞으로도 진짜 좋은 방송 제가 약속했잖아요. 그래서 뭐 탄이들 영상이나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인 만큼 다양하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아주 완벽한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가도록 할게요. 그렇게 아무튼 오늘 여러분 영상 좀 길었을 거예요. 그래서 지루하셨을 텐데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생일 선물 진짜 너무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.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. 사랑합니다. 안녕.